중국 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어떤 분들은 뭐 각기 다 틀리겠지만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선인장하고 장미는 솔직히 해서 집안에 두지 않는 게 좋아. 이 장미하고 선인장에 가시가 있죠. 그 가시가 어떻게 해? 찔리지? 그러면 우리 가족 간에도 좀 안 좋은 그게 있으면 서로 간에 공격하잖아. 그거와 똑같아. 어떤 분들은 현관들 이렇게 보면은 현관이나 베란다에 보면 선인장을 잘 두시는 분들이 계셔. 그 선인장 그런 거 절대 그거는 그 가시가 돋치니까 안 두시는 게 좋아요. 솔직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.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 거 안 좋고. 그리고 제가 또 말 한 말씀 더 드릴게. 어느 이제 각기 선생님들마다 다 대한민국의 선영 선생님들마다 다 당신들 그분들 선생님들이 다 했던 방식이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이 말발굽 있지. 말발굽도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어. 그런 거 안 놓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경향이면 코끼리가 좋다고 해서 물속에 그런 데다 코끼리도 좋지만 물이 있어야 된다 해서 코끼리를 물에다 딱 박아놔. 그것도 안 좋은 거야. 이 코끼리를 만약에 두셨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놓으시냐면은 쌍으로 놓으세요. 그 대신 코가 다 위로 올라가셔야 돼. 그리고 가운데다가 물을 놓으면 더 금상첨화야. 뭐 여러 가지로 두꺼비 또 맞는 사람 있고 뭐 있는 사람들도 많아. 그거는 다 각기 사주팔자야. 그리고 나는 최고 안 좋은 게 이 사람들 뱀 같은 것도 안 좋고.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. 진짜 너미 물건도 좀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. 그리고 구제품 옷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. 옷. 뭐 신발이든 구제품 절대 안 됩니다. 아예 안 사 입으면 안 사 입었지.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옷일 수도 있고 사고로 간 사람들 옷이 있어. 그렇지만 구제품은 솔직히 그거 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너미 쓰던 가구 뭐 도자기 뭐 이런 거는 절대 금물이에요. 안 쓰는 게 좋아.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너미 거 이렇게 부잣집에서 뭐 쓰던 거다 갖고 왔다 절대 안 됩니다. 나도 무속인이지만 그 집에 부자로 살았던 집 선생님 집이야. 돈도 많은 선생님의 이제 집인데 그 선생님 이사를 가신다면서 가시렌지를 준 적이 있어요. 진짜 내 돈이 나갔어. 돈을 벌어드리는 게 아니고 내 돈이 나갔어요. 진짜로 그런 거는 근무를 하시는 게 좋아요.